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단어 내용 F17 시작하겠습니다. Baker. B-A-K-E-R. 그럼 빵을 굽다는? Bake. Bake. 그렇죠. 자, F17에서 익혀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슨 C에? 하다시에 ER이나 E가 있는 경우 R을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거의 대부분 그런데 안 그런 애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노래하다는 Sing. Sing이고 그래서 가수는 Sing. Singer가 되는 거죠. 하다시에 또 ER 붙여서 사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얘는 Dress up. D R-E-S-S-U-P. 그렇죠. 여기에 Dress가 하다시입니다. Dress는 이름씨로서는 무엇 드레스, 하다시로는 입다 라는 뜻도 있어요. 계속해서 sick. S-I-C-K. 그렇죠. 계속해서 artist. A. A-R-T-I-S-T. 그렇죠. artist. 계속해서 now. K-N-O-W. 발음은 뭐라고요? Now. Now가 아니고 now. 됐습니까? 뭐라고요? Now. 그 다음 Model. M-O-T-E-L. 그렇죠. 계속해서 Dream. T-R-E-A-M. 오케이. B-O-S-C-I-E-N-T-I-S-T. 아까 전에 Artist하고 비슷한 걸로 사람 만들었죠. Artist, Scientist 이런 게 붙어서 사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Art는 예술입니다. 사이언트는 아니고요. 과학은 사이언스로 바뀝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그다음에 이건 과학이고요. 이건 과학자.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help. H-E-L-P. 오케이. 계속해서 future. F-U-T-R. 아니 U-R-E. 그렇죠. 한마디 틀릴 뻔했어. future. Doctor. D-O-C-T-O-R. 오케이. 그래서 Study. S-T-U-T-Y. 오케이. Want. W-A-N-T. 오케이. Bread. B-R-E-A-T. 오케이. 정말 빠르네. Astronaut. A-S-T-R-O-N-O-U-T. 예, 그래서 틀렸네요. 자, 그럼 에스먼스 선생님은 스펠링 외우기 힘들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얘가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어려워서 됐습니까? 에스트로넛. 그리고 AU는 O 된다고 전에도 얘기한 적 있습니다. 에스트로넛. 오케이. 계속해서 쿡. 자, 바로 이 녀석이 조심해야 될 녀석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면 사람 될 것 같죠? 알겠습니까? 근데 얘는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ER을 붙이면 이건 요리기구란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얘가 하다시도 되고 그걸 하는 사람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he is a cooker 하면 되겠어요? 그는 요리기구다. 사람이 어떻게 요리기구가 됩니까? he is a cook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he is a sing 되겠어요? He is a singer.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건. 됐습니까? 계속해서 Exercise. E-X-E-R-C-I-C-E. 맞나요? 오케이, Exercise 정확하게 익혀주시고요. 오케이, 준호야, 너 그러다 뒤로 자빠지면 머리 깬다. 배준호! 네? 그렇게 하지마. 네. 오케이, 계속해서 Practice. P-R-A-C-T-I-C-E. 그렇죠. Practice. Practice입니다. Practice. 그래서 Star. S-T-A-L-R. 오케이. Cooking이 되는 거고요. 하다시에 ing 하는 중인 하는 것. Math. M-A-T-H. 오케이. Say, S-A-Y. 이외에도 뭐 speak나 tell이나 talk 같은 애들도 있는데요. 쓰임새가 조금씩 다르고 어떻게 쓰임새가 다른지는 천천히 익힐 거예요. 계속해서
Paint. P. A. I. N. T. Okay. Watch. Watch. W. A. T. C. H. Okay. People. P. E. O. P. L. E. Okay. 그래서 오늘 28 단어 중에서 exercise astronaut. Okay. Okay. 아깝네요. 100점 맞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Okay. 수고했습니다. 송피도는 95점입니다. 네.